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나 오케이버여들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신맵 부산 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에 김치도 있고요, 오뎅도 있고요, 예, 야옹이도 있고요, 24시간 영업에 달콤 아이스크림 등등. 와, 뭐야 이거? 디비전 스킨 대서양 트레이서 태평양 겐지? 뭐야 이거? 와, 개멋있는데 이거? 야, 무슨 용왕 트레이서 나왔네. 디바 신스킨이 그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부터 살짝 볼까? 웨이브레이서 이거 아니잖아, 복고풍 웨이브레이서야 이번에 나온거? 없구나, 아직 안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신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맵 보는 것은 전투 훈련은 아니고 플레이에서, 게임 탐색기에서, 만들기에서, 설정에서, 간편 설정에서, 아니고 모드에서, 모드에서, 아니고 전장에서, 모드 끄고, 부산, 아 부산 여기 있네, 활성화 이렇게 딱 하고 혼자서 시작. 와꾸님 감정 조금 더 섞어서 얘기해 주소. 부산으로 떠납니다. 부산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보기 쉬운 파라로 합시다. 와우, 지키겠습니다. 디바로 꼭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우리 시작 A지점인지 B지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의자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부실, 이쪽도 의자가 있고요. 딱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치 그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하고 아저씨들, 아재들 TV 보는 거 있죠? 마치 그거 마냥 여기서 아이고 오늘은 이런 일이 났구만. 한번 여기서 애들 엄마 손잡고 여기서 지나가면서 엄마 버스 타러 가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 여기서 아재들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TV 보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옆에서 분식집 있고, 레전드 여기 메카 이렇게 있네요. 훈련실, 아 이게 뭐 완전 풀 한글화. 부산, 부산에 뭐가 침범했다 이거죠? 부산 사상 시외 버스 터미널. 자, 그 다음 저장고, 그 다음에 지하실 저장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저장고는 여기 훈련실 똑같은 이쪽이고요. 예, 여긴 뭐 이런 식으로 주 경납고. 아니 형 벤당할지도 모르지만, 예, 내일 보낸 거야. 좋은 내 불안해서. 예, 그래. 제발 그만 형. 가만히 계세요.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니까 제발 가만 계세요. 예,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예,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지하실부터 가보자. 야, 뭐 여기 지금 뭐 저 그냥 여기까지는 좀 평범해요. 예, 지하실 경고 위험. 아, 이 밑에 부산 바다야. 여기가, 여기 바로 부산 앞바다죠. 아, 여기, 아 내가 첨벙하는 거 없는 거는 조금, 예, 아 이런 거는 조금, 예, 하지만 뭐 거식이니까요. 아, 여기는 입구. 뭐야, 뭐 올라오네요. 1층 레벨 활주로. 아, 여기가 아까 밖에서 봤던 거기네. 부산 거기 그 트레일러에서 나온,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기네. 디바 있는데 여기서 싸우는 거네. 아 뭐야, 부산, 그럼 아까 전에 로딩 화면에 나온 그 부산 도시에서 싸우는 게 아니었어? 아, 하다 보면은 점령하면 넘어가나 다음 맵으로? 아, 그럼 점령을 내가 해봐야 쓰겄네. 예, 그 처음엔 여기서 싸우다가, 아 이쪽은 이제 바깥에 비춰주는 거. 예, 그리고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반대편도 뭐 비슷하겠죠? 아, 그럼 첫 번째 맵은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버스 터미널 있고, 지하 있고, 여기는 막사. 이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저기 뭐 저 티리엘하고 이제 마린하고 싸우는 그런 이제
게임 장면이 있고요. 약간 이스터 에그까지는 아니고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 뭐 똑같이 이쪽으로 해서 누가 올라가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와서 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쇽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예, 비행. 이렇게 첫 번째 맵을 알아봤고요. 아, 그러면은 뭐야? 나가? 어. 아니 아니, 대기실 보기.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맵은 아, 이제 나가자. 나가고 어, 경기 재시작. 아, 경기 재시작으로 맵을 오지게 돌려보자는 거구나. 어. 아, 설정에서 1, 2, 3 정할 수 있어. 그냥 게임 모드 시작 누르면 돼. 어쨌든 다음 맵 됐으니까 보자고. 어. 자, 여기는 지키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대한민국의 그런 어 그 궁전, 궁궐 같은 가야금들 있고요. 방석 있고요. 사이버 궁궐, 궁궐이네요. 여기 이렇게 빛 들어오면서. 예. 근데 이건 아무래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정말 한국적이에요. 그쵸? 어, 소박하니, 아담하니. 이것도 이런 장롱까지도 완벽히 한국적인 장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게임 중국이나 일본풍으로 많이 돼 있는데 요거는 정말 한국풍이네요. 잉어. 예. 소박하게 잉어 있는 것까지. 어, 막 드래곤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어. 드래곤 막 일본 게임 하면 여기 막 그 요괴 있잖아. 요괴하고 막 그 막 도깨비 있잖아. 중국은 막 용 있고. 우리는 잉어, 붕어, 잉어 약간 이렇게 소박하게 악기 소리 나온다고요. 나름 띵띵거리는데 예. 뭐 그렇게까지 예. 아, 여기도 이제 절, 한국의 이제 절 같은 느낌으로. 야, 단풍이 이렇게 펴가지고 단풍이 이쁩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아, 이런 고려 청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수억 가까이 하는 건데 이렇게 게임에서는 부실 수가 있죠? 고려 자기 이런 거. 아, 장독대. 어, 장독대도 있고요. 예. 장독대고 해태 있네요, 해태. 한국이 맞습니다. 주모! 한국이 맞습니다, 주모! 아, 저 밖에 좀 나룻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밖에는 약간 어 현대식 요트들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것도 화토뿔이라 그러나 이거 뭐냐? 야, 사이버 여기도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살짝 오버워치랑 어, 호롱뿔, 석등 어. 아, 그리고 이제 담 어, 한국식 담. 이 기와 모양이 다르죠?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다릅니다. 쓰러진 자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한국어 말로 적혀있으니까 마치 약간 옛날에 임꺽정 조선의 반격 한글 패치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원래 한국 게임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들면서 어 이렇게 게임에서 이런 메이저 게임에서 이렇게 한국을 조명해준 게 얼마만인지 임진록 어 그런 느낌 어 임진록 어 뭐 그런 느낌. 아, 북이 있네요. 이거 뭐 새해마다 울리는 그 뭐죠? 새해마다 북치는 거. 아, 그거 종인가? 아, 그거 종이고. 이거 뭐 신문고도 아니고 하여튼 북이 있습니다. 예. 어, 제야의 종 아니고. 어, 북 울리네요. 아, 제가 텍스처를 조금 구리게 해놨는데. 둥둥둥둥둥둥. 같이 12명이서 모여서 북쳐면 재밌겠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아, 여기도 북이 있고 북 위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다. 싸가지 없이. 예. 어? 얼굴이 굉장히 예, 만족스럽지 못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삐졌습니다, 얼굴. 예. 어, 그리고 아, 여기 이런 느낌은 정말 한국스럽습니다. 아, 이 나무의 선택까지 이 소나무의 질감, 이 소나무까지 그 제가 텍스처를 조금 예 죄송합니다. 제가 텍스처 평소에 그것 때문에 텍스처를 조금 그래픽 설정을 좀 거시기하게 해놨는데 아, 이거 일부 설정을 하려면은 게임을 재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처를 지금은 살릴 수 없고 예.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또 본인들 컴퓨터로 직접 접속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본인들 컴퓨터로 또 접속해서
여기는 또 괜찮네. 여기가 얼굴이 이렇게 나갔는데 좋습니다. 장독대, 장독대 부시는 맛 너무 있고요. 예. 해태 엉덩이, 어. 아주 예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뭐 깔끔하네요. 여기 깔끔하게 와 완전 조그만데 매 뭐 완전 그 점령 그냥 화력을 몰아 때려 넣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맵은 오케이. 마지막 맵은 1번 맵인지 2번 맵인지 3번 맵인지 아시는 분은 빠르게 채팅창에 빨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있는 그런 뭐 일리오스라든지 뭐 전형적인 그런 맵이에요. 이제 여기서 북치면서 오지게 싸우겠네요. 북치면서 북소리 오지게 들리겠네요. 당분간 이런 데 약간 깨져있는 뭐 이것도 깨지면서 이거 깨지면 일로 들어가지나? 들어가집니다. 이거 깨지면 들어가집니다. 아 3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맵도 한번 보죠. 아 전장에서 이제 몇 번 맵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 제작 한번 더 돌려보자. 뭐 걸리겠지 뭐. 걸렸네. 이게 바로 델롬벨. 아! 안 걸렸네요. 예. 그러면은 모드 쟁탈, 모드 점령. 뭐 고르는 게 없는데 맵 고르는 거? 아 연습 전투. 아 모드 쟁탈이요. 예. 여기서 아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그려. 두 번째. 된 거냐? 아, 게임 모드 시작 눌렀어야 됐나? 부산으로 떠납니다.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아, 게임 모드 시작. 복전기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1번이시네요? 아 진짜 2번이라고 한 애들은 뭐야 그러면. 첫 번째 제시자 부산으로 떠납니다. 바로 여기죠. 아, 요 PC방 또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 와, 플레이 올삼으로 트레이닝 토너먼트 옵션 스트라이커. 야,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그린폭스. 굳이 다른 게임을 깔아놨어야 됐나? 그냥 이거는 솔직히 센스 있게 여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오버워치,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하스스톤 쫙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깔았지? 같은 블리자드 그 사내 경쟁이 있나? 나는 이건 좀 블리자드 사내 그 오버워치 팀하고 그런 스타크래프트 팀하고 경쟁이 있나? 이거 왜 그렇게 해놨으면 간지 진짜 폭발 그냥 확 블리자드 클라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하스스톤 디아블로 뭐 이렇게 해놨으면 블리자드 클라스 아무튼 여기서 봐 스타크래프트 1 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 2 하고 있고 히오스 하고 있고 그랬으면은 아 24시간 영업 PC방. 근데 요런 것들이 약간 그냥 블리자드식으로 구성한 게 좀 아쉽다. 진짜 한국 PC방처럼 완전 진짜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은 엄청난 정말 그게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블리자드식으로 간결하게 꾸몄어야 됐나 이런 거는 정말 아쉽다. 예. 약간 유아 게임처럼 약간 요렇게 해놨네요. DDR 무한 컴보. DDR 언제적 이거 90년대인데 DDR 이거 DDR 90년대 오락실에 있는 건데 PC방에 이거 이거 약간 사전 조사가 약간 눌러봐? 아 진짜 네 되네. 되는데 뭐 예 딱히 뭐
나노콜라. 이건 이제 디바의 나, 디바가 아주 인기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송하나가 나노콜라. PC방. PC방 카운터. 그렇고요. 금연입니다. 예. 아, 달라란. 달라란 찻집. 이런 거는 또 와우의 그런 밈을 밈이라고 하기보다 와우의 그런 지명을 가져왔죠. 달라란 찻집. 경비, 드론 경비, 로보틱스 수리, 강카페, 테크 헤어샵. 저 모이라가 하는 헤어샵인가? 옴닉이 그려져 있는데. 제이빙수. 아, 또 빙수가 또 한국에서 그거니까 당구 요런 거. 당구 카페 뭐 제이빙수 요런 건 약간 한국적 느낌이 살짝 묻어나긴 하네요. 영업 종료, 사이버 업그레이드. 경찰차도 이쁘네요. 떠다니면서. 수리. 돼지 국밥 있네, 여기. 돼지 국밥 있어. 나름 반영했네. 돼지 국밥하고. 아, 이거 한국의 전형적인 호프집 그런 그림인데요. 예. 주모! 멀리 보이는 또 저쪽 아까 전에 1스테이지 저기 있죠? 1스테이지의 지역하고 2스테이지의 지역.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버워치 맵 탐방 버그 써가지고 맵 탐방할 때 옛날에 오버워치 한창 모드 할 때 그 오버워치 이 점령 맵 같은 경우 이게 맵을 3개를 한 맵에 만들어 놓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기서 한번 하고 한 스테이지 지나면 여기서 리젠 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리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맵에 맵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제 노래방 같고요. 입구 주차. 달라란 찻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아, 이렇게 부산역 제이빙수 내 마음. 내 마음 폭풍 속의 영웅. 이런 거는 좀 뜬금없네요. 이런 것도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잘 봐야 돼. 뭐 있어 또. 하나송. 야, 송하나가 뭐 그거야? 송하나가 뭐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도 하나 봐. T4. 이거는 편의점이죠? 치킨 콜라. 역시 치맥 빠질 수 없죠. 치킨 콜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24시간 영업. 좀 많이 재활용이 되긴 했는데 부산에 오신 걸 환영. 이거 부딪히면 죽나보다 또. 크, 자기 부상 열차까지. 예. 자기 부상 열차스까지. 뭐야, 여기. 여기 내려도 죽네요? 여기는 안 죽을, 기차 올 때만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약간 감전돼서 죽는 걸 느낌으로. 아, 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 텔레콤. 아, 근데 이 빌딩 위로는 안 올라가집니다. 그 리장타워 같이. 아, 리장타워인가? 어디지? 리장타워인가? 이 빌딩 위로. 여기는 올라가지려나? 이거 모르겠어요. 예. 각자 알아보시고. 저는 또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부산역입니다, 여기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수트케이스를 놔두고 갔네요. 그리고 나노콜라 역시. 예. 스타크래프트 여기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요런 데 있네요. PC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노콜라. 송하나가 거의 아이돌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송하나가 많고. 아까랑 다른 빙수집 있습니다. 팥빙수야. 파치마리. 이거는 뭐 오버워치 그 오락실에도 있는 거고요. 하나무라에도 있는 거고요. 쥐호이 동물병원. 무엇? 김치 전문 김치 부산. 김치 전문집도 있습니다. 로봇인 것이 좋아. 옴닉. 영화 산업이 또 잘 발달돼 있는 모습. 부산 국제 영화제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의 특징인 그런 바닷가. 하고 부산 국제 내 마음 폭풍성의 여군. 육자비 살인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쪽도 가볼까요?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레몬 요런 거 약간 뜬금이고요. G
치킨 콜라, 붕어빵 뭐 등등. 아까 하고 비슷한 느낌. 어묵홀릭 요 새롭네요. 아, 이 간판은 봤었는데 어묵홀릭. 블리자드 노력 많이 했네. 나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나름 좀 새로운 게 있어. 여기 또 새로운 거 또 있네요. 레알 레몬. 레알 레몬 이거는 나름 트렌드 따라왔는데 다른 거는 좀 트렌드한 건 없었거든요. 레알 레몬 이거는 약간 요건 트렌디하게 했네. 약간 요거는 누가 Q슈퍼 아까 전 T4 편의점이었는데 여긴 또 Q슈퍼라고 조금 차별화를 뒀습니다. 양쪽에 뺏긴 거면 좀 실망할 뻔했는데 좀 새롭네요. 꼬꼬 드림. 전형적인 이제 호프집, 술집, 황금복집. 황금복집. 예, 꼬꼬드림, 레알레몬. 여기도 안 와집니다. 여기 이제 있긴 있는데 안 와져요. 리장타워와는 옥상을 이용하는 맵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정크렛 그런 수류탄 같은 거는 넘어가겠네요. 달콤 아이스크림. 장미 모양의 달콤 아이스크림. 김치 전문 제이빙수. 야옹이 카페. 고양이 카페. 부산 돼지국밥이 여긴 크게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 포장마차처럼 또 이런 한국식 포장마차 요런거 요런 느낌 잘 살렸네요. 한국식 포장마차. 여기가 이제 또 터트려주고 싶은데. 별밤 뭐죠? 예. 그러면서 샵다 색깔도 똑같네. 예, 그래서 강카페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예 부산 저 뒤에는 이제 그 뭐냐 저기도 뭐 별밤 또 있네. 저기 저 여기 야옹이 카페 저기 위에 있고 야옹이 카페 본산가봐요. 예, 여기 부산 그 아쿠아 시티인가 뭐 마린 시티인가 뭐 해운대 그쪽에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예 여기는 노래방 스타트인가봐요. 여기는 저쪽은 PC방 스타트고 여긴 노래방 스타트야. 전형적인 그 한국의 유흥가 상업지구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가능해요? 여기는 그냥 형 한국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랑해, 형.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나? 여기 무고한 이들 지키겠습니다. 야 노래방 제대로 표현했는데 나노콜라 있고요. 일단 별밤 노래방. 야 이거 뭐 마이크에 라인으로 해야 돼? 그거 이스터에그야? 뭐 이스터에그가 벌써 다 밝혀진 거야? 야 이거 탬버린 있고 여기 봉 뭐야 이거. 와 이거 뭐 대놓고 이 노래방 완전 거의 룸 수준인데 여기 거의 여기서 대놓고 올라가서 부르라는 거 아니야 식탁 위에. 약간 룸사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참고로 가본 적 없습니다. 예. 이거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 생각에 빨리 할 거면은 파랑 팀으로 변경했다가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빨간 팀으로 갔다가 고르는 게 안 뜨네. H 누르면 되지. 나인 하르트 어떻게 부르죠? F키를 눌러 노래 부르기. 실화야? 라인 부장님 수준인데. 야 라인은 이렇게 노래 종류가 많은데 다른 애들은 없어? 다른 애들은 없어?
나이 든 사람만 가능하다고? 라인하르 더 어린 걸로 아는데. H 못 찾는 거 너무 귀여웠어. 성우가 거부했다고? 다른 애들은 없어? 디바 없어. 여기 맵 디바가 주인공인데? 없네. 경로당 인싸 할아버지인데. 아, 텟섭이라. 네,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신맵 부산 맵을 알아보았고요. 또 한국 맵이 나온 만큼 여러분들이, 아, 여기 이걸 안 봤네. 열차 출발 왔네. 야, 구소 이거 KTX인가 봐요. 라인 부르는 걸 보니 왜 다른. 야, 이 미래 시대까지 인천에는 기차역이 안 뚫리는구나, KTX가. 우후! 아! 왁사장님, 요즘 왜 이리 불만이? 자, 이렇게 해서 예, 알아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맵 새로 나와서 참 좋고요. 한국 맵 새로 나와서 좋고요. 빨리 경쟁전에서 이 맵이 풀려서 다 같이 재밌게 즐겨보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방아!